최근 통가 해저 폭발로 일본 열도까지 쓰나미가 발생한 가운데 현재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일본의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해안 전문가들은 해저 화산이 분화하여 새로운 섬이 출현했다는 발언을 전하며 이로 인한 폭발로 나온 경석들이 해류를 타고 도쿄 해안가까지 북상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1000m 높이의 분화가 카메라에 포착될 만큼 이미 해저 아래의 폭발이 위기 단계까지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곳에서 바닷물색이 변색이 되고 있어 도쿄만의 어업활동과 해양생물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도쿄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2일 일본 웨더뉴스는 22일 오전 11시 21분경 도쿄 23구 오가사와라 제도 남쪽 근처 섬에서 새로운 해저 화산이 폭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상보안청이 해당 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공 1000m 넘는 분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관측했다. 그런데 해당 위치는 도쿄만까지 이어져 있어 해저 분화로 나온 경석들이 해류를 타고 도쿄 앞바다까지 한 달 내로 도달할지도 모른다라며 도쿄 전역을 경석들이 뒤덮기 전에 표착에 대비하여 항구와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도쿄 앞바다에 있는 양식장들이 비상상황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양식장의 해수 공급을 위해 가동되고 있는 발전기와 펌프들이 해류를 타고 떠밀려온 경석들로 하여금 막히면서 양식장에 있는 생물들이 집단 폐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도쿄 이즈제도의 양식장 어민에 따르면 현재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한 해저 폭발로 경석들이 이즈제도 앞바다까지 출몰한 상황이다. 또한 해저 폭발로 발생한 유독가스가 해저 깊은 곳까지 침투해 물고기떼들이 해안가 앞까지 떠밀려오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했다라며 이러다 한국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 해양연구팀은 긴급한 발표를 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연구팀 카무로 소장에 따르면 해저 폭발은 일반적인 지진과 다른 현상을 보인다. 현재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한 분화는 관측일에 제일 높은 연기의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심해에는 폭발이 요동치고 있을 것이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부유물과 경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낙과 카드뮴처럼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고 발암물질이 해류를 타고 도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후지산 폭발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주민들이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안가로 떠밀려온 경석들을 주민들이 나서서 치우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루 5억 톤을 육박하는 경석을 치워도 다음날 아침이면 더 많은 경석들이 몰려오고 있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무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식적인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도쿄 지자체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이즈제도 주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화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저 폭발까지 일본 열도에 치명상을 입히자 하늘이 내린 저주라며 좌절하고 있는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조차 없는 것인가? 계속해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세계 경제 3위인 일본이 자연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도쿄 올림픽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도쿄도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도쿄 올림픽을 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질투라 생각했는데 사실 우릴 위해서였던 것인가? 진작 한국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러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일부 해안 전문가들은 해저 분화가 누군가 폭발물을 넣어서 인공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발표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 악감정을 풀고 우방국으로 거듭났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와 악감정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인들 때문에 도쿄 이즈제도 앞바다의 경석들이 떠밀려오고 있으니 한국인들이 치워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금 당장 치워야만 할 것이다. 이대로 일본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폭발물을 터뜨려서 제주도에 보내자. 현재 일본의 경제가 주춤한 상황에서 해저 폭발로 발생한 경석을 피부미용에 좋다며 수출하는 게 어떠한가?
특히 한국 여성들은 피부 미용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너도 나도 살 것이 분명하다. 지금 같은 시국에 거짓말 조금 보탠다 해도 일본을 비난할 나라는 없다. 이즈제도 주민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새벽에 몰래 찾아와 경석을 훔쳐가는 사례가 들고 있다고 한다. 역시 피부에 환장하는 한국인들의 소행일 게 틀림없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일본산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며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해저 폭발로 더 이상 일본이라는 나라의 해산물을 먹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까지 나오고야 말았다. 현재 도쿄만 앞바다에 참치 어획이 급속도로 줄면서 참치 가격이 3배 이상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정말 한국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보다 한국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물고기들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한국은 싫지만 한국산 생선은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저 분화로 생긴 경석들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일본 정부는 발암물질이 해류를 타고 도쿄도까지 가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다고? 온갖 비리에도 참았지만 더 이상 무능한 정부를 믿지 않고 나는 한국을 따르겠다. 아무리 일본의 상황이 힘들어도 한국 정부를 따르겠다는 바보들까지 나온 상황인가? 각종 인프라와 더불어 의료시설까지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나라에 스스로 가겠다면 말리지 않을 것이며 울고불고 다시 일본에 오지 말았으면 한다. 내가 정말 짜증나는 것은 주변국들은 아무런 피해조차 없는 것인가? 한국과 중국의 양식장들에서는 경석으로 인해 피해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하늘이 보고 있다면 우리보다 악랄한 그 나라들도 재해를 주는 게 맞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일본 열도를 택해서 벌을 받는 것인데 또 주변을 탓하는가? 이러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은 매번 남탓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의 입방정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이 돕지 않을 게 틀림없다. 현재 일본은 해저 폭발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복구 작업이 걸릴 것이라 한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수산물을 먹지도 못하며 주변국들에게 수입을 의존해야 되는 것인가? 이미 스시집들에서는 가격 폭등으로 참치가 없어서 팔지도 못한다고 들었다.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지금이라도 해상 자위대를 독도에 파견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내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도 영해까지 어선 작업을 해서 수산물을 싹쓸이 하는 게 어떠한가? 솔직히 과거 독도 땅은 일본 영토 아닌가?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